CEC의 공학기술자 아이작 클라크는 불안한 마음으로 켈리어노에 앉아있었다. 그의 추천으로 아이작의 연인 니콜은 이시무라의 의료 담당자로 태역항에 승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이시무라와의 모든 연락이 끊기게 되고 아이작은 니콜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Isaac, it's me. I wish I could talk to you. I'm sorry. I'm sorry about everything. I wish I could just talk to someone. It's all falling apart here. I can't believe what's happening. It's strange. Such a little thing. 이후 CEC에서 이시무라호 사건 조사를 위한 파견팀을 꾸리자 아이작은 이에 자원한다. 컴퓨터 전문가인 켄드라 데니얼스, 주임 보안 요원 자크 해먼드와 함께 켈리어노를 타고 이시무라에 도착하는 아이작. 하지만 그 누구도 통신을 받지 않았고 그들은 중력 사슬로 인해 이시무라에 불시착하게 된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들 역시 네크로모프와 조우하게 된다. 간신히 탈출한 아이작은 절삭용 공구들이 네크로모프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공구와 엔지니어링 슈트를 개조하며 네크로모프를 처치해 나간다. 빨리 니콜을 찾고 싶은 아이작이었지만 수조톤의 행성 조각을 들고 있는 이시무라엔 수많은 문제거리가 발생했고 켄드라와 해먼드의 지시를 받으며 아이작은 문제들을 고쳐나간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행성 표면에서 발견한 이 마커라는 물체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했고 켄드라는 해먼드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 듯 하다며 그를 계속 의심한다. 한편 이시무라를 누비던 아이작은 드디어 마침내 생존해 있는 니콜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재해의 기쁨도 잠시, 넓게 벌어진 선로 때문에 그녀와의 합류가 불가능했고 아이작은 곧 데리러 오겠다는 말과 함께 결국 발걸음을 돌린다. 아이작은 켄드라의 도움으로 마침내 구조 신호를 보내는 데 성공하고 주변을 정찰하던 군선 벨러우가 구조를 위해 이시무라로 향한다. 그러나 몇 시간 전 해먼드가 네크로모프를 가두고 발사시켜버린 탈출포드를 회수한 벨러우는 네크로모프에게 처참히 파괴당하고 이시무라에 불시착한다. 아이작은 이시무라 내부에서 발견한 옛 비행선을 작동시키기 위해 벨러호로 향해 부품을 구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먼드는 네크로모프의 거대 형체 브루트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한다. 브루트를 처치하고 이시무라로 돌아온 아이작. 그런 그에게 누군가 통신을 보내오는데 바로 함선의 과학 총괄 담당자인 테렌스 카인 박사였다. 그는 마커를 이지스 세븐의 증폭기에 돌려놓는다면 네크로모프를 모두 동멸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여기서 벌어진 일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끔찍한 일이 지구에서도 벌어지는 걸 원치 않았던 아이작은 결국 카인을 돕기로 하고 이지스 세븐으로 갈 소형선을 고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이시무라에 실려있던 마커를 직접 소형선으로 옮기는 아이작. 그렇게 카인과 함께 이지스 세븐으로 향하려던 순간 누군가 카인 박사를 총으로 쏘게 되고 우주선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켄드라였다. 아이작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전하는 켄드라. 이 붉은색 마커는 인간이 만든 것이었다. 200년 전 정부는 블랙마커를 본따 레드마커를 복제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지구에서 블랙마커 실험이 초래한 결과를 반복할 수 없었던 정부는 머나먼 행성 이지스7의 비밀연구소를 세우고 무한한 에너지를 위한 마커 연구를 시작한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정부는 결국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레드마커를 이지스7에 봉인한 뒤 이 항성계를 출입금지 구역으로 정한다. 하지만 CEC의 행성 채굴로 마커가 발견되었고 정부는 비밀요원 켄드라를 보내 이시무라호의 사건을 정리하고 레드마커를 회수해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벨로우 역시 그런 캔드라의 지시로 대기 중이던 비밀 군사들이었고, 해먼드를 의도적으로 의심하고 통신을 두절시킨 것 또한 캔드라였다. 그렇게 모두를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캔드라. 좌절하던 아이작에게 니콜의 다급한 무전이 들려온다. 마침내 니콜과 합류한 아이작은 중력 사슬을 가동해 캔드라의 비행선을 다시 이시무라로 복귀시킨다. 캔드라는 탈출 포드를 이용해 탈출했고, 비행선을 되찾은 아이작은 니콜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지스7으로 향한다. 이지스7의 콜로니에 도착한 아이작.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아이작은 레드마커를 이끌고 수도 없이 많은 네크로모프들을 처치하며 나아간다. 그리고 마침내 레드마커를 봉인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작. 하지만 마커가 증폭기에 오르자 이시무라에 묶여있던 행성 조각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아이작은 할 수 없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런 아이작을 막아서는 이가 있었으니. 충격적인 진실. 하지만 머뭇거릴 시간은 없었다. 캔드라보다 빨리 비행선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그는 행성과 함께 잿더미가 될 터였다. 그렇게 아이작은 서둘러 비행선으로 향하는데,
네크로모프의 최종 형태, 하이브마인드와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 아이자. 무엇의 영향인지 몰라도 아이작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하이브마인드에 맞서 싸웠고 결국 하이브마인드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아이작은 가까스로 비행선에 올라 이지스7을 탈출하게 됩니다.